텔레비전 화면에 애국가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운동장에서 하니까 모두 1절부터 4절까지 애국가를 다 외워서 부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에 많은 수가 애국가 가사를 잘 못 외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저도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네. 근데 물론 애국가 가사를 잘 못 외우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애국가 가사를 막 잘만 외우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 그런 거 보면 왠지 기사가 조금 뭐가 그런 것 같아요. 과장됐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애국가를 좀 더 소중히 여기고 또 가사도 잘 외워야겠다 이런 의미에서요. 애국가를 가지고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냥 삼행시가 아닙니다. 바로 주제가 있는 삼행시인데요. 애국가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담아서 삼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작을 해볼까요? 네, 선생님부터 애국가를 아끼는 마음을 담은 삼행시 짓기를 시작해볼게요. 먼저 선생님한테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애. 애국가를 부르면 고.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멋진 문장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리아의 삼행시를 들어볼 차례죠. 시작해볼까요? 에! 애국심을 가진 구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 가슴 속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불러보고 싶습니다. 와, 역시 좋은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삼행시를 지어볼게요. 자, 이번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애국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국가 가사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마음을 삼행시에 담아보면 어떨까요? 우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실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운 띄워드릴게요. 네. 애. 애국가 가사조차 모르는 당신. 구.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 가슴 깊이 반성하세요. 우와, 정말 반성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럼 저도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애. 애국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구. 국가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죠. 가. 가짜 애국심이 아닌 진짜 애국심을 가져보세요. 와, 정말 멋진데요. 이렇게 삼행시를 지어보는 것도 단순하게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정해놓고 삼행시를 지으면 여러분들의 글쓰기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주제를 정해놓고 삼행시, 사행시, 오행시 여러 가지 형식의 시를 지어보세요. 글쓰기 비법 아상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글을 지을 때 주제를 정해놓고 긴 글을 적는 것만 좋은 글쓰기 훈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자 수를 정해놓고도 좋은 글쓰기 훈련을 할 수 있는데요. 글자 수를 정해놓고 짧은 글을 지어보거나 혹은 삼행시, 사행시, 오행시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는 것도 좋은 글쓰기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삼행시와 같은 짧은 글을 지을 때는 이러한 점에 주의해 주세요. 바로 주제나 혹은 특정한 상황, 특정한 사실을 정해두고 그 주제, 상황, 사실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해보고 찾아서 짧은 글에 담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훨씬 더 빨리, 깊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쓰기 비법 아사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애국가를 글감으로 해서 멋진 글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쓰면 좋을까요? 그때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땄을 때 애국가가 울려 퍼졌잖아요. 그렇죠. 정말 감동적이기도 하고 기쁘기도 맞아요. 하고 자랑스러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국가가 그런 애국가가 소중하다는 거 그런 거를 한번 알려주고 싶은데요. 아, 왠지 감동적인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서 애국가가 소중하다는 이야기까지 그럼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글?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글, 그런 글을 쓰고 싶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선생님의 생각에는 글의 형식은 산문이 좋을 것 같아요. 산문이라는 것은 시든과 다르게 자유로운 형식의 문장으로 쓴 글을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시작은요, 왠지 극적인 순간, 인상 깊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리아가 말한 것 중에서 분명히 인상 깊고 극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금메달을 받은 이렇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는 선수가 이렇게 상을 받는 그래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선생님 생각과 아주 일치하는데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요. 선생님이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모든 선수들의 이야기를 다 쓸 필요는 없고요. 한 선수를 지목해서 그 선수가 금메달을 받는 장면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어떤 선수를 혹시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볼게요. 네. 저는 김연아 선수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지난 2010년에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 때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오른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눈물을 흘렸잖아요. 사실 저도 그때 TV를 보면서 저도 따라 울었거든요. 맞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장면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죠. 좋아요. 그럼 이제 글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난 2010년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 시상대에 오른 김연아 선수는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 역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언제 어디서 들어도 애국가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울린다. 또한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임을 느끼게 만들어준다. 네, 이렇게 시작 부분에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 획득과 또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이 장면을 넣으니까 훨씬 더 극적인 시작, 또 호기심을 줄 수 있는 있는 사람들이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김연아 선수를 넣어서 시작을 한 것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요, 글쓰기 연습을 한 번 더 해볼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한번 정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제가 이 주제가 아니고 연예인 악플이 연예인에 대한 악플을 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글을 쓰고 싶다라면은 어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해서 글을 쓰면 좋을까요? 아마도 최근에 악플의 대상이 된 연예인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리아가 말을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의